마무리 지차고요. 227. 매년 출제되는 거. 재산세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물납 할 수 있죠? 나누어서 내는 거. 분할납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자, 그래서 물납은 요건과 대상을 정리해야죠. 요건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천만 원 초과. 천만 원까지는 안 돼요. 숫자 어떻게 외워? 일명 물천지. 철철. 물천지야, 물천지. 천 초과. 자, 그 다음 대상은 부동산을 이전시켜야죠. 부동산인데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만. 세종시면 세종시 것만, 수원시면 수원시 것만. 저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227쪽 제1아래 하고 있죠. 다른 관할 구역은 안 받아준다고요. 왜 안 받아줘? 지자체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물납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신청은 누가 하는 거야? 납세무자가 열받아서 하지? 손해나니까. 그래서 며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 허가 여부는 며칠 이내한 거다? 5일. 10일. 그리고 5일 이내. 1번은 뭐다? 10일. 2번은 허가는 누가 하는 거야? 과세권자. 5일. 뒤바뀌면 안 돼요.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그럼 불허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불허가가 떨어지면 허가가 가능한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2번이. 그래서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역시 신청은 10일이지?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이제 예스가 떨어지면 평가를 해야 돼요. 항상 평가는 현재를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 현재라고요. 현재, 그럼 뭐야?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두 글자예요, 시가. 절대 12월 말 하면 안 돼요. 6월 1일 현재 시가, 이거는 시세가 아니야. 시세가 아니라 객관적인 공시가격을 얘기한다. 박스. 박스만 알면 돼. 토지건축물의 토지주택 공시가격이죠. 시가표준액. 이걸로 평가합니다. 시세의 7, 80%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이지. 시가표준액. 결국 시세의 몇 프로로 평가한다. 7, 80%. 그럼 2, 30% 손해나죠. 손해나니까 국세는 폐지가 됐어. 하는 자가 없더라. 왜 지방세는 남아있다?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연체이자가 5년까지 붙어가잖아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연재 시가로 평가한다. 두 글자. 이건 시세가 아니에요. 시가 표준의 공시가격을 얘기한다. 박스. 자, 그 정도가 시험범이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나누어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별 딱 붙여. 법 바뀌었다. 자, 요건이 얼마? 250만 원 초과로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하향 조정됐어요. 500만 원 초과하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요건이 뭐다? 250 초과. 그리고 초과니까 end, 전부가 아니라 뭐다? 일부. 그리고 분납기간은 몇 개월? 6개월이 아니라 2개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250 초과. 500 초과하면 틀린다. 요건이니까. and 일부, and 2개월. 그럼 여기 보세요. 500만 원 초과하면 요건이죠? 틀린 지문. 틀렸잖아. 만약에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인 경우는 분납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이거는 범위니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이야. 글씨가 똑같아야 돼요. 초과 이상 미만이 없다면 범위라고요.
500만 원인 경우는 범이니까 250 초과에 들어가죠? 옳은 지문. 이상 이하 초과비만은 요건이에요. 요건. 글씨가 똑같아야 정답이에요. 다르면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그러나 초과미만 이상 이하가 없다면 범위다. 범위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고요. 자, 분할 납부 한도는 지금 필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수정해야 돼. 자, 3번. 자, 3번.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신청한다. 절대 10일 쓰면 안 돼요. 납부기한까지 현찰이니까. 그러나 물납은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평가를 해야 되므로 10일입니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건 현찰이니까 언제까지 한다? 납부기한까지 10일에 속지 말자. 현찰이니까 무조건 받아줘. 그럼 2번. 이제 받아주면 어떻게 한다? 고지서를 찢어버려, 앞에 거. 찢어버리고 납기인의 금액과 뭐다? 납기후 금액으로 수정 고지해야 됩니다. 고지서를 다시 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잖아요. 납기인의 금액과 뭐 납부에 어치고 저치고 수정 고지한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답은 1번이네. 범위잖아, 100만원. 1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20만원 초과. 2분의 1, 2분의 1. 그럼 0을 하나 지워야지. 그럼 맞는 지문이지. 10만원은 20만원 이하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100만원은 20만원 넘어가니까 2분의 1, 2분의 1. 0 하나 지우면 10만원은 20만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옳은 지문이에요. 20만원 이하. 자, 그 다음 2번. 납기 개시는 며칠? 5일. 자, 토지는 무조건 몇 장? 한 장. 자, 4번은 보통 징수. 자, 그 다음 소액 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 꼭 붙어야 돼요. 소액 징수 면제를 뜻하네요.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파트. 요것만 하고 수업 마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날게요. 비과세. 아까 취득세, 비과세 배웠죠? 재산세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1번. 항상 밑줄 그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와 외국 정부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 비과세요, 자기들은. 다만, 취득세랑 똑같잖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밑줄 그어. 과세.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지? 그럼 우리도 똑같이 부과한다. 취득세랑 똑같잖아.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별 딱 붙여.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은 잘 들어요. 개인 재산이야. 개인 재산을 누가 사용하는 거야? 국가가. 우리의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는 거야. 개인 재산을. 이렇게 개인 재산에 앞에 딱 적고 2번 앞에 개인 재산을 국가 지자체 등 1년 이상 1년에 한번 내는 거니까 그래서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뜻은 무료로 사용한다 개인 재산 그럼 개인은 이득이 없으니까 피과세 부과를 안 한다 그러나 1번 우리의 재산을 유료로 사용한다 그럼 나는 돈 받잖아 그럼 나는 이득이 있으니까 과세. 이렇게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1년 이상 공공용은 무료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1번 별 붙이고 유료. 개인이 사용료를 유료자가 들어가면 뭐다? 과세한다. 부과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문이.
양과로 2번. 네 번 출제됐어요. 유료면 무조건 부과한다. 무료면 나는 돈 안 받으니까 비과세 부과하지 않는다. 기초는 여기까지. 자, 2번 용도 구분. 용도가 뭐다? 공익용도. 즉 수익이 없는 재산이야. 재산세는 수익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용도는 공익용도. 수익이 없는 땅. 대표주자가 뭐가 있다? 도로, 하천, 재방구거, 요지. 묘지만 밑줄 그어. 묘지. 묘지는 수익이 없어. 그래도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 이런 땅들은 수익이 없는 땅이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2번. 자, 오른쪽 꼭대기로 넘어가서. 자, 무슨 예? 공익상. 포인트가 공익상이니까 수익이 없는 거야. 그래도 박스가 공익상이야. 자, 1번. 별 딱 붙이고 박스.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자, 중요한 거는 통제보호구역이요. 제한이 아니라 통제보호구역. 재산권 행사를 통제한다. 이게 통제보호구역이 어디예요? 38선 아래 대성리 마을이야. 38선 그 비무장지대의 대성리 마을이에요. 다 지리밭이야. 비과세. 단 대성리 마을 주민들도 농사 짓고 살죠? 집 짓고 살아야 돼. 그래서 농지와 대지는 제외. 과세한다라는 뜻이에요.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한다. 통제. 농지와 대지는 과세한다. 그러니까 지문이 뭐다? 제외한다.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허약한 분들은 여기 가서 살면 돼. 대성리 마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국군 방송이 나와. 7시에 기상. 그래서 군인과 함께 도수체조를 하는 거야. 그리고 9시면 소동해야 돼. 불 켰다. 바로 헌병대에 잡아가요. 그래서 군대 들어가서 봉체조하고 4시간 점심 먹고 나오는 거야. 땀 흘리면서. 살찔 일이 없어. 이런데 얼마나 좋은 나라야. 그리고 여기는 피자도 마음대로 못 먹어. 다 풀 먹어. 얼마나 건강해. 통제보호구역.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쭉 읽다가 뭐다? 채종림, 시엽림. 공익상, 씨앗 채취, 샘플 채취. 이런 림을 만드는 거야. 공익상. 채종림, 시엽림. 자, 그 다음 3번은 공원자연 환경이 아니라 보존지구. 보존지구. 비읍이니까 비과세요. 보존지구. 자, 그 다음 4번은 백두대간. 백두대간에 있는 임야는 수익이 없어. 비과세. 여러분들이 백두대간 이렇게 등산하잖아. 강원도부터. 다 숲이 우거져 있지? 그 옆에 임야는 다 비과세다. 근데 백두대간 옆에 농민들이 농사 짓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잖아. 그럼 등산객들이 막 뽑아가. 주인이 없는 줄 알고. 그래도 농민이 방송 나와. 제발 좀 무단침입해서 뜯어가지 말라고. 그 딱 보면 남편은 망 보고 아줌마는 막 뜯어. 모르게.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가다가 막 뜯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 말라 그랬어. 가만히 있으래. 망 보래 뒤에. 내 20분 동안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들켰어. 다 도망갔는데 우리 집 사람만 뛰지를 못해. 자, 그다음. 자, 3번. 절대 뜯어 가지 말아요. 그거 농민 앞에 피해 주는 거예요, 그거. 자, 3번 임시. 임시건축물이잖아. 비과세. 단 1년 미만. 1년부터는 과세. 1년 미만. 미만만. 그러나 3번 별 딱 붙여. 임시라도 뭐가 되면? 사채가 되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밑에 밑줄 그었잖아요. 밑에 까만 거. 별, 꼴, 고고가 되면 비과세가 배제. 무조건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임시는 사채가 되면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취득세랑 똑같아요. 용어가. 박스에 1번이잖아. 사치. 자, 4번은 필요 없고 5번. 자, 철거명령. 이거는 여기 보세요. 자, 건물이 철거돼. 주택이 철거돼. 길 가는 할머니 앞에 물어봐도 나와. 철거는 뭐가 철거되는 거야? 건축물. 이게 비과세야. 밑에 토지는 과세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철거는 건축물이 철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건축물.
근데 주택이 철거됐네. 주택이 철거되면 뭐다? 건축물 밑에 대지는 과세한다. 대지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길 가는 애들 앞에 물어봐도 다 답을 줘요. 자, 뭐가 철거되니? 건물이 철거된다 그래요. 땅은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끝. 자, 재산세 끝났네. 자, 문제 한번 풀고 오늘 수업 마치자고요. 234쪽. 비과세. 자, 답은 4번이죠. 통제. 전답과 수원 대지는 과세한다. 그러니까 포함한다가 아니라 뭐 해야 돼? 제외한. 이거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5번은 철거. 뭐가 철거됐다? 건축물 또는 주택. 그래서 뭐만 비과세한다?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대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났네. 한 장짜리 펴봐요. 핵심 정리. 그럼 한 장짜리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거지. 1페이지. 이거를 자꾸 봐줘야 돼요. 한 장짜리. 자, 3번 뭐 배웠어? 재산세. 옆으로 가야지 이제. 제가 안 하면 죽어도 안 해요. 재산세는 과로 지방세다. 3번 찾았나요? 납세지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물납분 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과세 대상물은 뭐다? 5개. 5. 토건주 선항이지? 그럼 뒤에 넘기면 5개가 딱 찍혀 있잖아. 과세 대상물 3번 재산세 칸에 적혀 있는 것만 구체적으로 알면 돼요. 그럼 밑에 뭐가 있어? 소액 징수 면제는 얼마 미만? 2천 원 미만. 그리고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분리, 별도, 종합. 이렇게 구분한다 적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와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과세. 표준. 맞아요? 세 글자로 뭐다? 종. 과세. 그럼 종과세가 뭐냐? 뒷면을 넘겨야지 이제. 3번에 재산세 칸에 과세표준 개인법인 불문하고 뭐다? 시가표준액. 단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아웃라인.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 이제 세율.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같이 쓰지? 둘 다 같이 쓰잖아.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볼면 뒤에 나왔잖아. 뒤에. 자, 뭐라고 찍혀 있어? 표, 뭐라고 찍혀 있어? 첫 번째 칸에. 예? 토지는 3단계. 주택은 4단계. 건축물은 없으면 적어야지. 0이요. 적혀 있어요? 그럼 주택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4단계지. 숫자 적어. 아, 빈 공간은 적는 거야. 0.1에서 최대 0.4. 주일 사랑사랑. 0.1에서 0.4. 딱 적어놓고 정리를 해야죠. 자, 앞으로 와야지 이제. 자, 납세 절차.
자, 3번 재산세 칸에 봐요. 원칙은 뭐다? 보통 징수. 미납하면 뭐가 붙어? 가산금. 절대로 가산세는 안 나와요. 자, 구체적인 거 넘겨야지. 가산금 내용 나와 있죠? 가산금 내용 나와 있죠. 지방세만 알면 돼. 지방세는 얼마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300만 원. 한 달까지는 3%. 두 달째부터는 몇 프로? 0.75. 중치로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개월. 그러나 중과산금은 얼마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초 아웃라인 잡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더 이상 하면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그만해요. 그만. 헤어질 때 됐네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지금 그 폐렴 바이러스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저건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자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